저는 필리핀에서 이제 만 5년 선교 사역을 이제 마치고 이제 미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저를 파송한 이제 그 인천의 소병 교회에서 당신은 미국에 가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다시 현장에 돌아가서 후학대를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공부가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필리핀 선교 현장에 좀 남아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도 후임 선교사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두루신학교에 이제 원서를 사가지고 보내시는 바람에 부랴부랴 미국에 참 기적적인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교회 앞에 제가 약속을 하기를 제가 선교학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이제는 인도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와서 미국에 와서 이제 두루신학교에서 STM을 마치고 에즈베리 신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논문은 인도에 가서 써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고 해서 미네소타 복음연합 감리교회에서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다시 현장으로 나가려고 또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셔서 이번에는 이제 베다니연합 감리교회에 와서 행정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베다니연합감리교회에서 저와 아내가 이제 같이 섬기면서 처음으로 부목을 하니까 편하긴 편한데 선교 현장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일하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인도 선교 현장으로 단기 선교를 가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더불어 또 선교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인도로 내 마음은 뜨거운데 과연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그래서 여러 차례 같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미국에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이제 미국에 이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저를 선교 현장으로 부르지 않고 미국이라고 하는 그 이 땅에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모빌라이제이션 미니스트리를 하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이제는 이제 단기 선교도 열심히 가지만 이민교회 사역에 이제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민교회가 아니라 신학교 교수로 가야 된다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제게는 당신은 목회를 못하니까 이런 개념으로 들려서 더 열심히 이제 10일 금식도 두 번 하고 21일 금식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또 선교 현장에 대한 이제 부름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약속 또 이제 그 약속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협의해서 이제 저는 안식년을 신청하고 아내는 이제 미국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같이 이제 안식년 사역을 위해서 동남아 6개국을 이제 방문하고 신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계속 이제 가르치는 이제 사역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아내는 다시 한국 교회 리빙스턴 연합 감리 교회에 붙들려서 거기서 사역하고 저만 이제 필리핀 또 말레이시아 또 태국 인도 네팔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를 돌면서 신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이제 그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내가 원하지 않는 옷을 입고 그 다음째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젊어서라고 하는 말이 내가 성숙하지 아니할 때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계획을 하고 방법을 추진하고 할 그때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내가 늙어서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숙해져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 남이 너를 원하지 않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가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저는 이제 선교를 해도 미존도 종족 중심으로 계속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인도한 네팔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국에 이제 12월 말에 이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감리교 신학대학에 이제 선교학 교수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대해서 이제 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피지 MLTC라고 감리교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도록 이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하는 그 남이 이제 바로 성령님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그때 이제 내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연합감리교회 선교국에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인준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7월 1일부터 선교사가 됐는데 선교 현장에 있어야 되지만 선교 현장에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이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이제 내년 2월 둘째 주에 이제 들어갈 이제 계획을 이렇게 확증을 이제 받고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팬데믹 시대에 선교사와 이제 그 동행하는 최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해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댕기 피버로 인해서 거의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댕기 피버에 걸리니까 이제 저희 딸, 아들, 저희 집사람 제가 마지막으로 매일 한 명씩 쓰러지는데 그렇다고 이제 누가 저희를 병원에 운반해 줄 수도 없어요. 다 근데 그 댕기 피버가 무서운 거는 그냥 내 몸이 땅 속에 꺼져 들어가는 그런 그 통증과 아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필리핀에서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님이 주신 돈은 한 푼도 이런 병원에 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마침 옆집이 필리핀 그 내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와서 돕고 해서 일주일 만에 다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댕기 피버의 후유증은 이제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남자들은 머리가 좀 대머리가 된다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이제 아내가 이게 빠지는 거예요. 이제 샤워를 하거나 이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고 이제 비명을 지르는데 마침 이제 그 한국의 처형한테 전화를 해서 당시 중국산 발모제가 좋다는 게 나왔다는데 빨리 사서 이제 보내라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그 처형이 제가 파송한 교회 그 소명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어제 잘 지내고 있냐고 선교사가 그랬더니 그래 댕기 피부 때문에 머리가 빠진다고 그래 그날 저녁이 이제 금요 철야 기도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갑자기 그 마음속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피부로 생생하게 전달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가 뭐냐면 이제 그 필리핀에 한 시간 늦는데 샤워를 하더니 머리가 안 빠진다고 소리를 지르고 막 하고 기뻐하고 그다음에 그때 댕기 피부가 끝났을 때 이제 그 죽을 살았는데 숟가락이 무거워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기진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기진했던 때에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팬데믹 시대에 우리 선교사와 동행하는 최고의 사역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교회 이제 기도운동을 보면 1906년에 선교사들이 주님 한국교회에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고 오후 5시에 5개월 동안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 이제 1월 중순에 이제 폭발하게 되죠. 바로 그 한국 부흥운동 뒤에는 이렇게 놀라운 이제 선교사들의 5개월 동안 끈질긴 기도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오후 5시에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교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한 게 새벽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 운동을 통해서 1910년 한일 합방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바로 기도로 통과하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도의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산기도, 그 다음에 철야기도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한국교회 시작이 되었는데, 물론 이제 새마을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한국민족의 세계관, 복을 터치해 준 거죠. 복받기 위해서 천리길도 한 걸음에 달려가는 이제 한국인의 심성이 이제 불이 붙어서 내 소원 성취, 내 문제 해결, 이런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시간이 나면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기도의 물결이 새벽 기도에서 또 산철야 기도로 두 개의 물결이 계속 흘러오다가 한국 그 사회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잘 살게 되니까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고 건강하게 되니까 엎드릴 이유가 없어지게 되면서 한국교회의 기도운동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죠. 그러다가 한국교회의 기도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제3의 물결, 바로 이 중보기도운동이 시작되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3만 불, 4만 불에 육박하는 이제 GNP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한국 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기도원들은 폐허가 되어가고 골짜기골짜기마다 가득 찼던 성도들, 또 산 기도하던 사람들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팬데믹을 이제 맞았어요. 그러면 이 팬데믹,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는 넉넉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만 절망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팬데믹 시대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사 동향의 최고의 방법, 우리 한번 그 35절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어떤 분이냐? 36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백성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백성들을 찾아서 모든 도시와 모든 촌들을 두루 방문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냐, 회당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성경을 볼 때 주어와 동사만 분명하면 복음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주어는 주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분이 행하시는, 우리가 뭐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만 조명이 되면 그분이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믿어지는 걸 믿습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만 믿어지면, 깨달아지면, 알아지면 그분이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제자가 되어라. 어떤 기도냐?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제자를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기도냐?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추수하는 주인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사야 6장 8절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르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찾으시는 분이세요. 간절하게 찾고 계세요. 그러면 그 추수하는 주인은 무엇을 추수하기 원하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가난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그 동네의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시는 놀라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또 예정된 영혼들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주님께서 성숙되지 않은 70인 제자들 보내시고 또 12 제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저희가 아버님이 농부였는데 추수할 때가 되면 그냥 갓난아기라도 동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농작물이 논에서 밭에서 썩어가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일꾼이 적으냐? 교회 안에는 많은데 나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추수할 일꾼들은 어떤 일꾼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죄에 병들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고침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움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다시 그 선교 현장으로 24년 만에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그 처음에 필리핀에서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 공부하러 들어왔을 때는 정말 이러다가 곧 죽겠구나 할 정도로 기진하고 쇠진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3년이 지나니까 회복이 되는데 아주 건강하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축복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선교사에게 지친 저에게는 미국이 축복의 땅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컴포트 존, 안전지대로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저희 단기 선교사역을 열심히 이제 갔었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제가 이제 올 12월이 되면 이제 만 60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은퇴 후를 이제 전부 다 논하고 그냥 그 얘기만 주로 많아요. 그런데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면 이 나이에 다시 선교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만큼 자 복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만큼 성령 충만한 예수 제자를 세우는 일로 보내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와 아내가 야, 이 나이에 우리를 다시 선교사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은 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노력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다시 선교 현장에 세워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할 뿐이죠. 우리는 자꾸 그 선교 전략을 논하고 또 목회의 방법을 논하는데 주님은 방법을 찾고 전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이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포함해서 선교와 전도는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전도, 선교는 전쟁이죠. 봉사활동이 아니죠. 넘어서는 거죠.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선교 전도 나갈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도중에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 군사, 그리스도의 제자, 군사가 되라고 얘기하죠. 아니라고 게으르고 나태한 심령으로는 우리 영적 전쟁에서 한 영혼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거기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우리 어떤 그 전도 우리 그 맨하탄에 가면 그 스테이트 아일랜드로 오가는 이제 페리가 있어요.
그 페리가 딱 30분 만에 이제 한 200~300명씩 가요. 그러면 거기 가서 2시간 동안 이제 그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딱 20분 만에 사람을 붙들고 이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또 빠이빠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오면 전도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있잖아요. 이 짧은 영어. 또 말, 저 그 사람들도 영어, 저기 여행자들이 많아서 그 사람도 영어 못하고 나도 참 잘 못하고, 그런데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그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예정된 사람이 많구나를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방법만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또 이 답보 상태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교회들도, 많은 목사님들도, 우리 또 현장에 자주 나가던 분들도 올해는 한 군데도 못 나갔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COVID-19 팬데믹이 우리에게 can't, inability, 할 수 없음, mission impossible 이런 것을 자꾸 우리 스스로 되새기는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도 할 수 없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 1906년 이제 8월 달에 한 미국의 이제 그 순회 전도자가 영국의 웨일즈와 인도 캐시아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 운동을 이제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도착해서 평양과 서울과 저 남부에 있는 수백 명의, 한 100여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모였어요. 자, 그런데 그 선교사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웨일즈와 인도 캐시아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부흥운동을 한국에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감동을 안 받았어요. 평양에 있는 감리교와 장로교 20명의 선교사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평양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결정하기를, 우리 내일부터 12시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낮 12시에 모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처럼 아침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도는 각자 집에서 하고 우리가 선교 사역을 그래도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19명의 선교사가 일제히 반대를 했습니다. 대신 기도회를 오후 5시에 미루고 오후 5시에 모이기로 하고, 그리고 그들은 4개월을 더 열심히 기도해요. 총 5개월 동안 하나님, 주님은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리 원산 부흥을 통해서 만 명 정도가 주님께 돌아왔는데, 캐시아나 웨일즈에서는 수십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한국에도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는데,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수십만이 주님께 돌아왔고, 그때 모든 학교가 딱 문을 닫고 그들이 사방 각지로 터지면서 놀라운 부흥이 전국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COVID-19 팬데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닫혔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럼 하나님은 역사를 운영할 때 뭐를 통해서 운영하냐면, 여러분들이 뭐 나가서 하는 일은 조그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그분의 능력만큼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난세 만났다고 그러고 난국을 만났다고 그래요. 정말로 파탄을 맞이한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 중국 쪽에서는 폭설이 내리고 그냥 오랫동안 그냥 그 저기 장마로 그냥 난리를 빚었죠. COVID-19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 그야말로 정말 무능력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메뚜기 떼들이 그냥 아프리카 아시아를 주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기후 이변으로 온통 세상이 실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처처에 기근과 화산이 그냥 난리를 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파탄을 맞이한 우리 인생, 정말 우리 인간이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없음 앞에 절망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인간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인간이 이 인공지능을 이제 그 저 개발하면서 하나님 자리, 이제 호모 데우스, 옛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쓰여지던 이 말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사용하기 시작, 참증한 거죠. 그런데 팬데믹을 통해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호흡만 걷어가면 흙이 될 수밖에 없는 호모 후무스. 우리는 우리가 코비드 이전에는 정말 과학기술의 혁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겸손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기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면 다 한다라고 착각하던 우리들에게 하나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가르쳐주면서, 그러나 할 수 없다고 해서 정말 할 수 없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막혔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길만은 닫을 사람이 없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국을 돌파하는 전략적 접근, 우리 선교사와 동행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기도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데, 전신갑주는 다 개인 보호용 뭐냐면 장비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무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거는 근접 전투.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면서 동시에 이거는 사단의 왕국을, 사단의 강력한 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단의 왕국을 괴멸을 하시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가 정말로 얼마나 능력 있는지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는 나약한 사람들이 그냥 부르짖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운영하시는 놀라운 가장 강력한 전략이고 무기인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구촌 벽지 끝이라도 선교사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열대 정글 속에서 주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에 굶주려 있는 수백만의 헐벗은 인류에게 영육간의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구촌 어느 곳에든지 교회에서나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사역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국 사역에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교사들 20명이 그 하루 저녁에 일어난 평양 붐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보고 어느 선교사, 고포드 선교사가 그 이제 한국의 성령이 불이 휩쓸 때라고 하는 책에서 5개월 동안 선교사들이 아무 일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 걸어 다녀야 되는 시대니까. 그런데 하루 저녁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선교사가 5개월 일한 것보다 더 많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아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댕기 피부로 온 가족이 다 쓰러져서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때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머리 빠지던 머리카락이 이제 멈추고 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우리 기도가 왜 세계 최고의 전략이냐면, 정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이 이제 그 한국 교회에 이제 파송을 받고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파송교회에서는 이제 그 어린 두 자녀와 이제 아내와 더불어서 선교지를 떠나는 그 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비는 꼬박꼬박 잘 보냈는데, 근데 아무리 그냥 힘쓰고 해서도 사역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아내가 병에 걸려서 죽고, 또 자녀들도 이제 그 또 죽었습니다. 정말 이제 그 영적으로 영육간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 그 모국에 돌아와서 했는데, 공항에 물론 이제 한국에 지금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무도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가보니까 수요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요 기도회에서 여러 가지 기도는 하는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뭐냐면 그 기도도 아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많은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분이 예배가 끝나려고 할 때 손을 들고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왜 제 사회, 제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르면서 성령을 의존하면서 무슬림 지역 사회에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열매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왜 내 아내가 병들어서 이국 땅에서 묻혀야 했는지, 내 자녀를 잃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제가 저를 위해서 한마디도 기도하는 것, 선교사를 위해서 한마디도 기도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었고, 눈앞에 우리 사역, 또 남선교, 여선교의 사역, 교회에서 하는 사역, 이런 것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얘기한 것이 그때 이제 잡지에 실려서 제가 선교사 나가기 전에 그것이 참 뼈에 박힐 정도로 제게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정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산 부흥에서는 선교사 몇 명이, 하나님 우리가 캐나 선교사들과 이제 그 미국 선교사들인데 한국 사람들을 인종적으로 차별했고, 물론 지금도 차별하는데 그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고, 무시했고, 그리고 우리가 교만했었습니다 하면서 그 선교사들 몇 명이 회개 기도하면서, 주변에 선교사들이 있고 회개 기도하는 소리에 몰려들고 한국 교인들이 몰려들고 해서 원산 부흥이 일어나서 그 사이에 만 명이, 1906년까지 만 명이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들 20명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한국 교회 새벽 기도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제가 제 사회의 물결은 수복 기도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이사야 59장에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이상이 없으셨고 중보자가 없음을 인하여서 놀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냐? 이 사회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렇게 무기력해졌느냐? 그들이 무기력해진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잠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수복 기도는 이 사회, 이 교회에 무너진 곳, 영적으로 무너지고 허물어졌기 때문에 사회가 온갖 공격을 하면서 동성애 문제, 또 기타, 오늘 수많은 타락상이 오늘 만연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팬데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우리의 기도를 가이드라인 삼아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회복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제4의 물결은 회복의 물결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선교사와 동행하고 무너진 한국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인터내셔널 CLE 미션에 이제 김호성 목사님과 참 오랫동안 같이 동역을 했었는데, 그래서 미국의 이제 재부흥 운동 시즌2로 111 프레어, 리바이벌 프레어, 부흥 기도를 시작,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매일 1시에 1분 동안
함께 이제 기도하는데 CTS 뉴욕과 또 GBS 뭐 또 그리고 이제 그 오디양 육대주의 이제 많은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팬데믹 시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모든 7천 명의 남은 자들 그들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기를 원해요. 기도가 회복이 될 때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필라 지역이 또 뉴저지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필요성만 반복하지 말고 정말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정말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은 여기 있을지라도 선교 현장에 통해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와 함께 영으로 기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증거되고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강력한 예수의 군사로 사단의 속박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미주인터넷 복음방송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교회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제는 교파를 초월하고 교회를 초월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의 기도를 통해서 온 땅에 흘러넘치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2, 3분 동안만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